자, 보시면 이게 무엇인가요? 대나무 창대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지금 묶어서 그늘에서 꼭꼭 묶어서 3개, 4개를 이렇게 묶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까요? 여러분들께서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대나무를 가지고 보통 그 사용하는 것이 감을 따는 감나무 천지를 만듭니다. 근데 천지는 보통 이거보다 잠시 보시는 이것을 가지고 보통들 많이 딸 겁니다. 요즘 알루미늄으로 나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따지만 이것을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나도 이렇게 대나무가 터집니다. 그럼 터진 것을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전기 테이프를 가지고 감아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뭘 하려 하는가 하면 대나무를 작업할 때 사용하기 편하도록 대나무 이연매를 이 마디를 전부 다 깎아서 반질반질하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똑바로 생겨야 되는데 똑바로 생긴 거를 자른다고 잘라놔도 이렇게 굽습니다. 그래서 서로 묶어놔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약간 다 굽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똑바로는 이거는 근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아주 긴장됩니다. 긴장돼. 그래서 대나무를 찔 때 이런 것들을 아예 골라서 잘 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마디를 하나씩 하나씩 다 잘라냅니다. 잠그죠. 나무를 마디를 전부 다를 깎아줍니다. 그래서 마디마다 반질반질하게 다듬어서 사용하면 매끄럽게 작업을 할 때 매끌매끌 하겠죠. 사실 모든 게 연장이라고 얘기하듯이 이렇게 연장을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철저하게 반질반질하게 만들어 냅니다. 그래야지만이 작업을 할 때 장갑에 매끄럽게 쫙쫙 잘 내려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할 때 매끄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다가 초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아주 매끄럽게 대나무 이 마디를 다듬을 때는 아래 위로 다듬습니다. 특히 아래로 할 때 이때 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할 때 아래 위로 마디 부분을 잘 깎아야지만이 그렇게 잘 됩니다. 자, 이렇게 원래 윗부분으로 먼저 대부분 다 깎고 나서 그 다음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아래 위로 해서 싹 깎아냅니다. 요거 깎을 때, 요 마디 부분 깎을 때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손을 다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 마디를 다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을 딸 때 전지가 손에 잡으면 감을 딴 상태에서 위에서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작업이 수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은 대나무를 이용해서 감 따는 창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디 부분을 아주 매끄럽게 다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요즘은 알루미늄으로 나온 창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시게 되면
무게도 만만치 않을 뿐만이 아니라 감나무를 윗부분을 전지에서 감을 따는 것이 아니라 감만 따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나무의 속성도 사실 변할 것입니다. 그러듯이 무거워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데 지금 이거와 같이 대나무를 뭐 이런 많지만 이렇게 매끄럽게 다듬어서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이건 몇 년이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연장입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도 대나무를 쪄가지고 1년 동안 말리면서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만들으셔야지만이 나중에 사용할 때 수월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감나무 전지는 예전에 아버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고 지금 현재 이것은 제가 이번에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질지는 모르지만 이것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감나무 전지는 아버지가 생전에 거의 한 40년, 5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지금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줄곧 해마다. 그러다가 올해 다시 한 번 더 만들려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전기 테이프를 감아서 이것과 똑같이 이렇게 사용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기 테이프로 이렇게 밑에다가 더 감아주면 되겠습니다. 테이프 없어져. 이것은 올해 다시 만드는 겁니다. 제가 직접. 그래서 이 부분에 테이프를 한 4회, 5회 정도 이렇게 감아주면 되겠습니다. 단단하게 감아줘서 붙이면 이제 올해 새로운 거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것도 끝부분을 지금 이렇게 붙였는데 다시 한번 더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끝부분을 이걸 마감 처리를 하지 않게 되면 감에 키스를 냅니다. 자꾸. 그래서 감에 키스를 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끝부분에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줍니다. 이쪽 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대나무를 그냥 두게 되면 키스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기 테이프를 끝부분을 마감 처리를 해서 감아줍니다. 이 부분도 끝에 똑같이 계속 반복돼서 붙여줍니다. 이것도 올해 새로 제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감아주는데 이것도 이렇게 끝부분에만 감아주면 됩니다. 근데 끝부분 감아주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면 요령은 이 마감 끝 테이프를 바깥 부분에서 마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쪽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 자꾸 감에 스치면서 테이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을 끝부분에서 바깥 부분에서 마감을 합니다. 그게 요령이라면 요령이 되겠습니다. 여기 바깥 부분에서 마감을 해서 딱 붙여주면 딱 달라붙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한 것을 가지고 이제 감을 따면 되겠죠. 다음날 감을 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사용했던 것은 다시 테이프를 다 잘라내고 새로 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쓰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이미 과거에 썼던 것은 다 클러냅니다. 철사가 감아집니다. 테이프를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이 입주둥이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 더 이상 부러지지 않게끔 단단하게 테이프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도 약간 끝이 이렇게 갈라진 것을 다시 붙여서 지지를 해줍니다. 다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고 나면 이제 오래 다시 재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예전에 그 아버님이 생전에 만들어 놨다가 그때 썼던 것을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수리를 해 봅니다. 다시 한번 더 밑에 이 부분도 한번 그 테이프를 이렇게 감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창대 끝부분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이제 모양을 아시겠죠? 이렇게 감아서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긴 장대입니다. 가장 긴 장대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 만들은 창대를 가지고 단감을 하나 따보겠습니다. 만들은 창대로 단감을 한번 따보겠습니다.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아주 잘 따집니다.